국민 여러분, 지금 사시기가 편하십니까? 불편하시다면 왜 이리 살기가 힘듭니까? 그것은 바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능과 무도함 때문입니다. 우리 경제가 경제 성장률이 1.4%래요. 이 지금 소상공인, 이거 자영업자들 10명 중에 한 3, 4명이 사실상 폐업을 염두에 두고 있고, 국민들 지갑은 얇아지고, 그래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는데 왜 그러냐? 이 검사들이 모든 아니고 검사들이 이 지금 경제를 모르면 경제를 아는 사람을 끌어다가 경제 정책을 잘 수립해야 되는데, 그런데도 관심이 없고 검사들을 주요 국정의 주요 요직에 배치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경제를 잘할 수도 없고 잘할 생각도 관심도 좀 적은 것 같아요. 대책도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실종되고 정의가 없습니다. 공정도 없어요. 누구한테는 막 그냥 눈 감고 주가 조작해갖고 23억인가 뭐 주가 조작을 해서 벌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해요. 그런데 7만 8천원 내지 10만 원 법인카드 쓴 사람은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를 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공정하지 않은 법 집행을 합니다. 네 편, 내 편을 정확하게 가려서 자기 편에게는 유리하게, 상대편에게는 무자비한 법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가 없고 민주주의가 실종된 겁니다. 이게 왜 검사들 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고, 그 경제정책에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집행해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4월 10일에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. 이 기회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. 이번 4월 10일에 심판하지 않으면 그들은 오판을 합니다. 아, 우리가 잘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거나 해서 이 어려움이 더 깊어지고 더 심화되고 더 길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지금 2년 동안에 이렇게 국가가 하루아침에 후진국이 됐는데, 앞으로 3년 더 이런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정말 어렵고 많은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, 이번 4월 10일에는 반드시 심판해서 회초리를 들어서 잘못을 꾸짖으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말로 큰 위기가 다가오고 국민들은 살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. 다시 한번 호소드리는데, 4월 10일 정확하게 심판하셔서 그들을 꾸짖어 주시고 나라를 구해 주세요. 동작 구민 여러분, 존경하는 동작 구민 여러분, 저 유삼령은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. 먼저 안전한 동작을 만들겠습니다. 동작이 수해로부터 교통, 뭐 소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. 학생들의 통학로, 그리고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주거, 치안 여건이 안 좋고 불안할 가능성이 많아요. 교통 문제도 심각하지만 재개발로 해서 주민들의 안전이 불안정한데, 제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 동작구의 안전과 교통과 주차난, 그다음에 그 교육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. 흑석 고등학교를 제대로 재임기 내에 그 신설을 하고, 여러 가지 학군 조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교육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겠습니다. 그리고 흑석 저쪽에 있는 수변공원으로 가는 지하 통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친수 공간을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 여러 가지 공약을 통해서 우리 동작을 발전시키고 편리한 그리고 품격 있는 동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저 유삼령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 결코 거짓없는 정직한 후보로서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